얼굴을 대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실 한 네 번 정도 속았거든요. 회복을 약간씩 조금씩 했었지만은 병상수요는 아직까지 회복을 완전하게 못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네. 지금의 트렌드는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화장품 트렌드? 뷰티 트렌드? 요즘은 마포의 투자현인 정프로 새로운 제자를 좀 찾았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투자 여행을 떠낼 우리 수린 어린이 어서 오시죠. 네, 오늘 여행 함께할 수린 어린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린 느린이 주식 투자를 내가 이제 많은 분들을 사실 가르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가르쳤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뭔지 내가 이제 찾아냈어요. 그동안 너무 기초 공부에만 열심히 했더니 정작 실제 투자에 가서는 좀 어려워하더라고. 맞아요. 네, 이론은 그래. 아는데 실전이 안 돼. 그렇죠. 그래.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되면 우리 수린 어린이는 어느 쪽의 산업이 조금 더 유리해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 그렇죠. 이제 사적 모임도 이제 제한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풀리고 마스크도 좀 이렇게 벗고 그렇지, 그렇지.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진짜 엔터 쪽 사업 그런 콘서트나 이런 거 못 갔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오프라인 콘서트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일단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 숨겨졌던 이 피부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네는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했구만. 그렇죠. 일단 여자라면은 뷰티 쪽과 관심이 또 있으니까. 있죠. 일단 뭐 오프라인 콘서트, 엔터, 주류 산업. 그렇지. 이런 주류 산업. 주류 산업. 사람들이 많이 못 먹었었잖아요. 굶주렸어. 그렇지.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술도 이제 많이 드시고 많이 먹죠. 또 좋은 자리 가려면 또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럼요. 뷰티. 그럼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 중에 하나 뷰티. 너무 좋다. 뷰티 쪽 관심 좀 있잖아요. 너무 있죠. 네, 그래서 이 뷰티 화장품 산업 쪽 이쪽은 과연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쪽을 또 연구하고 계신 전문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뷰티 그리고 화장품 요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오늘 얻어보도록 합시다. 네.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자, 소비재 화장품 분야 최고 애널리스트 우리 이베스트 오리나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리나 위원님. 저희 뭐 3프로TV에서도 자주 뵙기도 하는데 이 뷰티 쪽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 탑. 진짜요? 항상 이게 이제 산업별로 다 최고 애널리스트를 뽑거든요. 그쵸. 언론사에서도 뽑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희 3프로에서 또 뽑았습니다. 네, 우리 오리나 연구원님. 뭐 혹시 화장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막 물어봐봐요. 아무거나. 그러면 막 질문 들어가도 아무거나 물어봐도 됩니다. 좀 생각해볼게요. 네. 그럼 우리 저 수린이는 그러면 화장품 주로 어떤 브랜드를 많이 쓰죠?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브랜드 잘 몰라가지고요. 네. 이름 있는 브랜드 선호하는 편이에요. 백화점 1층에 가면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조금 이제 값 나가는? 네. 아무래도 돈값 한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 네네. 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근데 그게 확실히 좀 발라보면 좋아요? 그니까요. 모르겠어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너무 궁금해요. 오늘 너무 궁금하구나. 고가 화장품과 저가 화장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일단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그 리오프닝이 되면 화장품, 뷰티 이쪽으로는 분명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좀 맞는 판단이었습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네. 작년에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실 한 네 번 정도 속았거든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진짜 할 것 같다. 풀릴 것 같다 하다가 확진자가 막 급증하고 변이 나오고 뭐 그랬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다라는 게 네. 그리고 실제로 정책들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항공편도 최근에 증편이 되고 있고요. 맞네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도 최근에 주가 수익률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가 아마 지금 현재 녹화 기준으로는 뭐 10인 그리고 아마 밤 12시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마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거의 다 풀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걸로. 그렇죠. 네, 네,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번 15일에 이제 조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조정안이 이제 18일부터 적용될 조정안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실내 마스크 제외하고 거의 뭐 전면 해제가 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는 시각들이 많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도 여의도에 벚꽃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아까 오는데 깜짝 놀랐는데 예, 그만큼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외출에 대한 욕구들이 좀 분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화장품 많이 쓰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화장품도 보니까 이렇게 팔에도 바르시더만.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 있어요. 이런 데도 막 반짝반짝하게 해야 돼갖고 바르고요. 그렇게 바르려면 당연히 양도 많이 들어갈 거고. 많이 들어가. 몸에 또 바른 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얼굴보다. 아, 많이 발라야 됩니다. 촉발촉발 네, 해야 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전체 네. 업계 파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산업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이게 2019년도에 34조 원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이죠. 네. 아예 코로나가 없었던 정상 수요 때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근데 지난해 사실 리오프닝으로 네 번 정도 속았으니까 중간 중간에 좋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약간씩 조금씩 했었지만은 그때도 이제 30조 원에 그쳤기 때문에 정상 수요는 아직까지 회복을 완전하게 못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소비하는 금액이 1년에 한 500조 조금 넘거든요. 예, 그중에서 30조 가까이를 지금 화장품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먹고 쓰는 거 다 하면 한 500조? 네네. 그래 화장품 성장 가능성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요 정도면 화장품에 쓸 돈은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사실 전체 소비재 중에서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러니까 전체 소매 판매액이 한 2에서 3% 정도밖에 성장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에 성숙한 시장이다 보니까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고요. 네, 여태까지 뭐 7~8% 정도 그러니까 하이싱글 정도 성장을 해 왔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인기가 워낙 많았었 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전체 시장을 좀 견인하는 요인 됐었었고요. 네. 그 우리 수린 씨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쓰는 돈이 100이면 그중에 화장품에 쓰는 돈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여성이고 하다 보면 네. 이쪽이 조금 더 소비가 많을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심심할 때마다 사게 되는 30, 100에? 네. 화장품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화장품 뷰티로 치면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들어가기 여자는 좀 많이 들어가요. 얼굴에만 쓰는 게 화장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진짜 하다못해 샴푸, 린스, 뭐 트리트먼트, 로션, 뭐 기능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막 끝도 없구나.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쓰는구나. 그렇죠. 100에 30. 네, 이제 뭐 2, 3분기가 가장 날씨가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데 또 네. 마침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려는 시점이랑 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화장품도 근데 뭐 시대별로 트렌드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네. 지금의 트렌드는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화장품 트렌드? 뷰티 트렌드? 요즘은 그냥으로 안 돼요. 뭐가 첨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성이 무조건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네, 워낙에 브랜드 개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뭐 좋아진다든지 개선되는 효과가 좀 확연하게 있어야지 좀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라서 최근에 뭐 기능성, 효능 있는 그런 네. 제품들 위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저 독성만 없으면 그렇죠. 네. 얼굴에 뭐만 안 나면 됐는데 맞아요.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고 이러면은 뭐 네.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많이들 쓰셨지만은 네. 요새는 또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 리뷰를 공유하실 수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정보가 되게 다양해져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젊은 세대든 혹은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든 상관없이 그런 기능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다. 그렇죠. 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기능성이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주름 펴야 되니까. 미대. 펴지나? 어떻게 좀 많이 바르세요? 우리 좀 우리나 위원님도? 저는 좀 아이크림을 그냥 얼굴 전체에 바르고요. 어쩐지 주름이 없어. 주름 있어요. 너무 좋으시네요. 난 이 여성분들이 이런 대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언니 너무 뭐 불편하죠. 화장 잘 됐어요. 뭐 언니 피부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돼. 무슨 언니가 36이야. 막 이런 거 대화.
나 너무 싫어하지만 여튼 이제 그런 대화들이 이제 필요하긴 한 거죠. 네, 그럼요. 예, 여튼 그런 이제 기능성이 일단 지금의 가장 큰 트렌드고 또 뭐 색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기대되는 트렌드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얼굴을 대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대공개. 네, 왜냐하면 제가 2019년부터 이제 발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아, 지금 학원 다니세요? 네, 발레 학원 다니는데 근데 말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마스크를 쓱 마스크 벗고서 예, 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예, 예. 저희 선생님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다 공개를 하는 시기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 트러블 케어 쪽으로 이제 많이 예, 트렌드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그동안에 아이 메이크업에 치중되어 있었던 게 이제 이런 뭐 윤곽이나 아니면은 뭐 블러셔나 립 쪽으로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윤곽, 블러셔, 립. 립은 제가 알겠어요. 립은 네네네. 이제 뭐 입술인 것 같고. 윤곽 블러셔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윤곽을 여기를 이제 쳐야 돼요. 치고 여기를 볼을 발그라해서 생기 있게 만드는 네네. 작업. 그게 아, 거기, 네. 이제 블러셔랑 윤곽이에요? 네. 네 윤곽은 여기를 네, 치는 거고요. 네. 아 이게 부끄러우면 자연스럽게 빨개지지 않나 이게? 뭘 또 쳐야 됩니까 이게? 아, 그 색깔을 좀 달라요 색깔이. 아, 부끄러운 부끄러울 때 색깔이랑 생기가 아, 그래? 있는 색깔이랑 수줍게 부끄러운 에이. 색깔이 자연스럽게 발색된 것처럼 보이기 그쵸.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약간 빨갛잖아요, 그죠? 네, 그 술 먹을 때 빨개지는 거랑 말고요. 다르잖아요. 술씩 올라온 거 말고. 아, 그런 좀 다릅니까? 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화장품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 이거죠. 그런 거 잘 만드는 거, 기능성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윤곽 블러셔 뭐 이런 걸 잘하는 회사들이 그러면 매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클린 뷰티인데 요즘 MZ들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철학이나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클린 뷰티. 네. 그래서 뭐 동물성 실험을 안 하는 그런 비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샴푸 같은 것들도 패키지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아예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지 않는 뭐 샴푸 바를 쓴다든지 뭐 그런 거를 진심으로 실천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는 SPA 브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싸다고 좋아서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유발한다 이런 네. 것 때문에 최근에 중고 거래들이 늘고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올라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샴푸 바라고 한다면 비누 같이 나온다는 네, 거죠? 네, 비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네. 네, 그때 쓰고 다 쓰면은 그냥 아, 없어지는. 네. 아 예전에 그 이발소 어릴 때 가면 그 이발 해주신 분이 이게 머리 이렇게 막 비누 칠한 다음에 빨래 비누로. 빨래 비누로요?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다 모르는 척을 예전에 그랬잖아요. 빨래 아니 이발 빨래 비누 아니고 그 목욕탕 비누 아니에요? 아니 빨래 비누로 진짜로. 왜 빨래 비누를 머리로 감아요? 우리 때는 그 비누를 했었어요 다. 오이 비누도 아니고? 아 오이 비누는 그 다음이 고급이었고, 그러니까 다이알 오이 비누 요거는 좀 고급이었고, 알뜰랑 요까지도 거의 이제 좀 상위 클래스였고, 우리 때는 이제 그 빨래 비누를 머리를 감긴 다음에 그 쇠로 만든 그 솔 같은 게 있어요. 아 진짜로 그래 그걸로 머리를 막 팍팍 밉니다. 그러면 피 안 나요? 피가 나요. 그래서 거품이 이렇게 빨갛게 날 때가 있어. 그게 뭐야? 아니, 왜 쇠로 해야 돼요? 왜? 네? 왜? 아, 그러니까 스케일링 개념인가? 요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해야 시원하다고 시원하다. 그래서 막 그걸 막 밀어줬고 근데 어린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아픈 아프죠. 거예요. 아프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걸로 막 이렇게 아저씨들 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빨래 비누처럼 이렇게 바 형태로 돌아왔다 이거죠? 예, 근데 네. 빨래 성분은 빨래 비누랑 다를 거고요. 네. 네. 이제 네. 클린 뷰티, 클린 뷰티. 뭐 동물성 실험을 좀 덜 네.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품들로 네, 조금 네, 더 네. 가치를 소비의 가치를 좀 추구하는 세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뭐죠 그 기능성으로 근데 이게 화장품이 기능성을 그렇게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화장품의 이제 기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 화장품 업체별로 R&D 인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게 네. 네,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요새는 더마 화장품 더마? 네, 네.
그래서 의약품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이 첨가가 돼서 실제로 이게 효능이 좋다 이런 거를 많이 마케팅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단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뭐 샴푸나 토닉이나 그리고 뭐 트리트먼트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기능을 좀 강조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럼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런 화장품 이런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마케팅이나 뭐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지 네네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화장품 좋아하시니까. 브랜드요? 네, 브랜드 개수가. 근데 왠지 2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아, 다 200개는 넘어요. 네. 그거보다 많아요? 야, 200개는 나도 생각해. 200개는 넘어요. 화장 관심 많다며요. 근데 사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도 아는 그쵸, 아는 것만 이렇게 알게 되기 네네네. 때문에. 브랜드. 그게 자, 더 많으면 나머지 와. 600개 봅니다. 600개요? 아. 1000개. 아, 네. 막 이게 뭐 도박판도 아니고. 1000개 100원.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이제 거의 2만 개 가까이 2만 있는데, 개? 2만 개요? 네. 이게 어떻게 체감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우리나라의 편의점 한 개 브랜드 점포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GS25가 GS25 있는 만큼 브랜드 개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네 하나씩 다 있는데 다 있는 그만큼 게. 브랜드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많습니다. 화장품 개수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또 화장품 브랜드 밑에는 여러 가지 SKU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과거에 사실은 이제 대형 업체들 위주 화장품 시장이 또 그리고 화장품 자체가 중고가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게 네. 최근에 좀 많이 바뀌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는 게 요새 트렌드다 보니까 마케팅을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긴 드라마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드라마도 막 30분 안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지금 쇼폼의 컨텐츠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통한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클린 뷰티 관련해서는 뭐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다든지 그리고 뭐 화학 방부제 같은 걸 들어가지 않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포장재 같은 것도 생분해되는 그런 재료들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브랜드 뒷단에서 실제로 제조를 해주는 ODM, OEM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ODM, OEM 모르는 것이 바로 물어봐야 됩니다. 막 그 만드는 곳 공장 그런 거 아니에요? 자, OEM과 ODM은 무슨 차이일까요? 중국 OEM 막 이런 거 들어봤는데. 중국 OEM. 그렇죠.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거 모르는 건 우리는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조용히 하면 반이라도 간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OEM. 그런 시대. OEM은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OEM 좀 많이 들어봤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야. 저기서 전기밥솥을 만들어. 공장에 따로 외주주고 거기다 삼성 딱 갖다가 붙이는 붙여 파는 거. 요게 이제 OEM입니다. ODM이 이제 문제인데. ODM은 문제인데. 그 만드는 업체에서 만들어 이미 다. 자기네 계획해서 다 만들어요. OEM은 이제 내가 만들으라는 대로 만드는 거고 아. ODM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그냥 그 해당 브랜드에 딱지만 붙이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 만드는 거를 ODM 업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네 맞고요. 화장품으로 따져서 설명을 드리면 OEM은 이제 브랜드 업체가 레시피가 있어요. 이거대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거대로 똑같이 만들어줘라고 주는 거고 네. ODM은 레시피가 ODM한테 있어서 네, 공장이 오히려 제안을 있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는 네. 업체들. 그래서 OEM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뭐 마스크팩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ODM 업체들은 조금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중국에도 OEM도 있고 ODM도 있어요. ODM이 조금 더 그 만드는 공장 쪽이 파워가 좀 그렇죠. 더 있겠군요. 자 그렇게 이제 OEM, ODM 방식으로도 이제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능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효능에 대한 개발 연구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피부 리프팅이나 뭐 재생 같은 거 이런 거에 특화된 원료를 개발한다든지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뭐 샴푸 같은 경우에는 뭐 빅모나 박모나 뭐 백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웃으시면 안 돼요. 아니 빈모, 박모, 백모 네.
수치 좀 없으시거나 네, 아니면 네, 백몸이 네. 흰머리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머릿결이 약하시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효능 개발 네. 또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요새 재밌는 거는 자신의 모발 상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맞춤형 샴푸를 만들어주는 주문형? 네, 네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 그래요? 네, 네. 미국의 이제 컨설팅 출신 컨설턴트가 창업했던 그런 네.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최근에 보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예, 주문 가능하더라고요. 아, 예.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뭐 탈모 뭐 이렇게 빈모 뭐 일기 초기인데 이게 맞는 샴푸라든지. 네, 그래서 뭐 딱 질문지가 있고 뭐 처음에 네. 내 머릿결은 뭐 가는 편이다, 굵은 편이다, 뭐 아. 선택하면 그 다음 거는 뭐 수치 많고 적고 뭐 고민한 거 고민은 뭐 수분이 적고 뭐 푸석하다 뭐 이런 거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네. 맞게 레시피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근데 비싸더라고. 저도 살려고 봤는데. 아, 네, 비싸더라고. 어, 그런 방식으로도 업체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쵸. 있고. 그만큼 효능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기능성 제품이라는 게 뭐 몇 개 이제 예를 좀 들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어,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어 이제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뭐 네. 기본적으로 주름이나 뭐 주름. 미백의 개선 이런 내용 그리고 고보습이나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여자분들 골프 많이 치시니까 기미나 잡티 같은 것들 네, 개선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신 그런 뭐 샴푸나 이런 쪽에서는 최근에 사실 탈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결었었는데, 네네. 근데 최근에 또 세치 샴푸 시장도 아, 좀 네, 불붙고 있어서 네. 아시겠지만 작년에 출시해가지고 인기 끌었던 샴푸 중에 모다모다 샴푸라고 있죠, 있죠. 예, 있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뭐 안정성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만큼 이런 유형에 대한 이제 제품의 니즈가 워낙에 많았어서 그랬었는지 이미 이제 세치 커버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일본 시장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한국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 중소기업도 그렇고 또 국내 대기업 화장품 업체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제품 출시에 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 기능성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저희 그 광고주 상품 중에 요게 하나 있습니다. 려라고. 려 아시죠? 려 너무 유명하죠. 요걸 이제 우리 아침에 방송하시는 그 김프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걸 맨날 쓰세요. 예, 그러면서 아 이거 좋다고 매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특허 출원을 아마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치에 굉장히 또 고민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거라고 하던데 확실히 그 김프로님의 세치가 예전엔 하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정프로님도 조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조금 쓰고 있어요 이미. 없잖아요. 없네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뭐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도 좀 덜 빠지는 것 같고 세치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그 젊은 세치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진짜? 그 젊은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맞아요. 받으니까 스트레스도 세치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수린 씨도 확실히 좀 이런 거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제가 하나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정말요? 자, 이게 이제 려에서 새로 나온 세치 샴푸. 병도 되게 고급져졌다. 옛날에는 그 한방 느낌이 쫙 나는데 봤을 때 이제 어린 사람이 써도 맞습니다. 블랙 트리트먼트라고 딱 써 있잖아요. 블랙 블랙 하니까 더 네. 좋아 보여요. 블랙 에디션. 네. 감사합니다. 세치 효과 있는 이 려의 세치 샴푸 한번 써보시고 효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고 효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뭐 려에서도 이런 샴푸가 나오고 그러면 다른 경쟁 업체들도 이런 거 계속해서 좀 출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 제품이나 이제 색조 제품들은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로 이제 세분화해서 진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확실히 이제 기능성이란 트렌드 그 키워드가 올해 화장품 업계 네. 뷰티 쪽에는 굉장히 좀 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화장품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기대는 확실히 그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좀 성장세를 예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20%, 10%?
아무래도 시장 내에 이제 네. 수요 증가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외 활동 증가하고 그리고 여행 증가하고 또 여행이 증가하면 면세점에서 구매도 많이 하실 테니까 면세 매출액도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의 보따리상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여행이 좀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의 큰 축을 봤을 때 첫 번째가 네. 국내 시장 중에서 면세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중국 현지 매출액인데 네. 예. 근데 중국도 최근 트렌드가 자국 브랜드를 좀 소비를 하려는 그런 애국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다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능이나 성능이나 효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무대가 워낙에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라는 무대가 글로벌 업체들에게 모두 다 탐내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 그리고 뭐 일본 업체들 다들 지금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또 과거에 저희가 중국 출장 가면은 중국의 자체 브랜드 같은 경우 너무 별로여가지고 막 이런 뚜껑 마감 같은 것도 엉망진창이었어가지고 이걸 과연 누가 쓸까라고 했었는데 그게 2016년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가격도 되게 많이 올라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 심화한 내용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국에 진출했던 회사라 할지라도 네. 만약에 중국의 그 로컬 업체랑 경쟁해서 완벽한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은 업체는 투자할 때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 네. 과거 같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그거는 네,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완전히 경쟁력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세치에 좀 더 기능성 있는 리어 샴푸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이미 유명한 기능성까지 합쳐진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업계를 할지라도 완전한 경쟁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확실한 기능성으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이상 네. 예전처럼 야 우리 한국에 가면 무조건 뭐 되지 이런 마음으로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수린 씨 이제, 네. 이제 막 주린이거든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이런 뷰티 업계 투자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오리나 연구원한테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제가 네.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주식이 이제 그런 업체에 대한 정보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뷰티 쪽은 제가 좀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이 써봤으니까 화장품이 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좀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보고 좀 투자를 어떤 회사를 변별해야 되는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엔 귀찮으니까 우리 살짝의 팁을 얻고 가면은 이제 좀 더 열심히 공부할 네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 주신 내용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브랜드력이 강한 회사. 브랜드력 네. 강한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굉장한 스테디셀러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 똑같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이 히어로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 브랜드를 끌고 가는 거죠. 그 하나로. 네, 히어로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그런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인지 이거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굉장히 이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어요. 뜨고 지는 히트 상품이 나왔다가 네, 네, 네. 1, 2년에 금방 사라지고 네, 금방 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예.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은 이런 거를 M&A 통해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제품 효능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뭐 연구 개발 많이 하는 회사를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후기나 이런 바이럴 통해서 또 판매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그다음에 히트 상품을 빠르게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네네네네. 대응력 그다음에 연구 개발 많이 해서 효능이나 기능성 이걸 네. 잘 추구하는 그런 네네. 회사들을 좀 고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뷰티 또 화장품 이쪽으로 투자하신 분들께 끝으로 뭐 어느 정도 말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팁 같은 거 하나 좀 전해주신다면 뭐 좀 있을까요? 네.
모든 소비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의 퍼블리싱이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에 저는 최근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런 걸 만들려면은 제가 공장도 있어야 되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하려면은 뭐 TV나 라디오나 신문 같은 그런 비싼 매체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이런 걸 갖다가 판매하려면은 또 오프라인 매장도 있었어야 되는데 네. 입점하는 건 굉장히 비쌌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공장들이 제가 없어도 그러니까 제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됐고 그리고 마케팅도 인스타그램 같은 SNS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TV로 네. 그냥 무작정 때리는 것보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뭐 원브랜드 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매장을 하나 만들려면은 브랜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제품을 한 600개, 700개 정도는 가져가는 게 이제 예, 보통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품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히트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고 시장 성장은 뭐 일정 부분 성장하는데 그거를 나눠 가지는 몫이 되게 작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중국도 지금 최근에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투자를 하실 때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가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네. 우리 정리해 주신 오리나 연구원님 어때요? 확실히 업계 탑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근데 다른 분들 안 만나봤잖아요. 아니. 아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만나. 수 있어요. 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많은 연구원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은데 우리 오리나 연구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님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수린 주린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역시 그 뷰티 쪽이 되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 저번에 그 도박 한번 할 때는 그때는 자칫 생동감 있게 하다가 제가 실수할까봐 네, 조심스럽지만 우려한 그렇게 될까봐. 네네네. 아, 확실히 이제 뷰티 쪽 관심 있는 쪽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본인이 관심 있는 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라면 좋아하면 라면 그런 거 이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거고. 너무 좋네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유명한 주식, 안전적인 주식 이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야 내가 관심이 가니까 더 투자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되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투자하는 회사 제품 내가 또 사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선순환 우리 수린 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또 우리 주린이 김수린 씨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주린이 외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방송 끝난 줄 아셨죠? 자, 정프로 제가 여러분께 뭔가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새치가 조금 덜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 제가 또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염색을 많이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이제 안 좋을까 걱정이 좀 돼서 근데 확실히 아모레 퍼시픽의 리어 새치 샴푸를 쓰니까 그런 부담도 좀 줄고 염색도 부담 없이 이렇게 좀 염색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바로 이 리어 새치 샴푸를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 하단 누르기 하시면요. 바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프로 여러분께 선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